정신병자인데 술심병자라고 하는 거. 제가 차가요. 제가 하늘선 저기 오전만에 너는 저런 거 안 먹어봤지? 그래 생각 먹어볼래. 지금 12시니까 빨리 시작해야지. 홀리씨아 이러면 우리 오늘 네? 야장에서 지금 12시에 시원하게 한잔 하고. 설명하지 말고 빨리빨리 그 먹어야지. 짝수밥을 꼭대기로 바꿨어. 맛있어? 존나 맛있어. 여기 짬뽕밥도 너무 맛있어. 와 혹시 이제 국물 끝내주자. 네. 오 마이 갓. 냠냠냠냠냠냠냠. 아따 맛있다. 아 이빨이 너무 노란데. 어 더워. 대낮에 지금 일도 안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토요일 새끼야. 최소한 다 먹고 2차를 가야지. 아 밖에 야장에서 먹었더니 너무 더워가지고 아 술 더 이상 못 먹겠어. 아주 애송이 새끼. 못 데리고 다니거든. 얼굴도 씨발 이상하게 생겼네. 여기 진짜 동네가 진짜 비싸네 여기는. 80억.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여기? 여기 어디라고? 지드래곤 사는 동네 새끼야. 무사. 우와 엄청 비싸. 토르카미 시가 나왔네. 여기 괜찮은데? 잣같이 먹네. 매운 거는 또 못 먹잖아. 어 드셔야 돼. 뭘 소개를 해. 빨리빨리 해 그냥. 전문가. 설명했어. 나가지고. 네가 얘기하니까 재미없어가지고 조용하지 않는다. 야 너 카메라 놀림이 되게 대단하다. 네. 그래가지고. 와 형님 완전 찐하네. 와이프가 이교디 존나 잘생겼대. 그 비비크림을 가져왔어요.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바르고라도 바라고 해가지고 발라줬었거든. 어, 너무 잘생겼대. 더. 이렇게 너무 행복하겠는데? 어 이거 봐 너 몸이 안 좋은 거야. 간 갔어. 아니 아니에요. 간이 끝났어. 어 야 아픈 거 같은데? 안 아파요. 됐네. 야 얼룩졌잖아. 여기는 허옇고 저기는 빨갛잖아. 그럼 제가 더 안 좋아져 볼게요. 아니 진짜 괜찮은 닭꼬치 집 있어. 닭꼬치? 닭꼬치. 이빨 진짜 심노랗네. 이빨 치과 선생님이잖아. 환자인데 지금 이빨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이빨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? 많이 먹었는데 지금. 10대 입구 여기 되게 그 맛집으로 유명해. 내가 너를 소개시켜줄 겸 네가 소개시켜주는 거야. 엄마. 치과 의사 형이 소개시켜주는 거야. 의사가 오 쉣 에이씨 어떡해. 어떻게 하면 좋지? 존나 추울 때 네가 여기로 왔다고? 내가 진짜 추울 때 그때 이제 왔을 때 저기를 바꾼 거 같아. 네가 서울역에 올 일이 없는데. 아, 네 서울역을 처음 왔던 게 거짓말은 놀리지 지금. 전라도에서 용산에서 내렸는데 무슨 네가 무슨 서울역에서 왔냐. 아 근데 서울역을 올 기회가 한 두 번 정도 있었어. 아 있었지. 네, 맞지? 그게 맞지? 많이 처먹지도 못하고. 내가 가서 잘 조율해 줄게. 야, 네가 뭔데 기쁨조로 내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. 아니, 왜 네가 가? 넌 재미없어 아저씨. 아니야 나는 아저씨인데 춤을 잘 추잖아. 되게 어린 친구야. 그런 게 뭐가 중요하나요? 나이를 안 가르쳐줘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제 이름은 중상입니다. 내가 집에서 왕인데. 내가 집에서 지금 돈 벌어가지고 우리 4인 가족이 다 행복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뭐 무슨 죄가 있어? 일본 사람이 온다고? 네. 시조카 애들이 올 건데. 그럼 나도 가도 되는 거야? 근데 아저씨. 아니야. 야 사람을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? 그렇게... 기우기를 차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어? 차별을 당하고 있는 기우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뭔 개소리야. 뭔 소리야? 술이나 먹어 임마. 빨리 받아. 잔여를 받아. 제콕으로. 하나 더 먹어. 일단 그때 또 여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? 안 돼. 스펙이지. 형 잘 가세요. 잘해요 형. 내일 데이트 잘하기. 부러워. 아 존나 추웠네.
그래가지고 젊어졌네. 염색을 했지. 흰머리 하나 있는데? 아니야, 그래도 염색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 러닝을 하니까 아. 나이키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네. 얼굴 하얘졌어 다시. 얼굴이 하얘졌어 다시. 하얘졌어. 아 여기 있다 플랍. 다음 메루나. 맛있어. 4차 가야지, 4차. 못 가. 가야지. 망원동으로 가자. 일단, 빨리 가. 서울역에서 있지. 못 가. 족밥이네. 이걸 먹어야 될 것 같아. 맛있어.